자, 워크부 10일이네요. 아, 참. 아, 여기는 했지. 다 했고, 개념 정리는 했고. 아, 잠깐만. 본교재 도란 거 있겠구나? 아, 본교재 도란 거 없구나. 다 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의 문제 계속 이어서 풀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죠. 제임스, 구미, 대구. 대구 세 가지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 이게 고유 명사. 그 다음에 대표 money, peace, love 이런 것들. 이것들은 idea, 추상 명사. 주상. 다음에 세 번째는 water, juice, milk, glass. glass가 잔 말고 무슨 뜻일 때 얘기하고 있다. 유리, paper, bread. 선생님, bread를 못 세다니요. 빵 한 개, 두 개 세는데요? 아니야, 빵은 a piece of bread. 이렇게 얘기해야 돼. a piece of cake. 선생님, 케이크를 셀 수가 없다고? 어, 그래. a piece of cake 해야 돼. 예, 안녕하십니까. 오케이, 요런 것들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보고 material none 이라 했어요. material, material none. material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거 다 천천히 알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칼지라랍니다. 4번 문제는. 오케이,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누가 언제 평화의 시대에 뭐한다? 산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우리가 산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 we live. 언제? In a time of peac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명사만 다 좀 이따가, 아, 좀 이따 말고 하네. 뭐 여기에 명사만 다 표시해보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이 녀석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나눠보겠지요.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환합니다. 누가? 오케이. 언제? 오케이. 뭐 하러 간다? 수영하러 간다.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Go doing 이라 했어. Go doing 하면 뭐뭐 하러 가다 라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난 수영하러 간다. I go swimming. 토요일 날? On Saturday.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명사만 다 표시해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고, I가 보이죠. 또 요렇게 보이네요. 스위밍도 명사네요. 그 다음에 Saturday도 명사네요. 됐습니까? 각각 어떤 녀석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물에 설탕을 많이 넣어달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써있는데 이걸 영어스럽게 써있는 문장의 해석은 물에 많은 설탕을 넣어주세요가 되겠네요. 물에 많은 설탕을 넣어주세요. 어디? 물에다가 무엇을? 많은 설탕을 뭐 해주세요? 넣어주세요. 오케이,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고 우리가 뭘 하면서 배울 예정이다? 뭐라 그런다고요?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무슨 시로 시작한다? 하다 시로 시작하죠. 그래서 넣어주세요. Put. 무엇을? Lots of sugar. Where? In the water. Put lots of water in the water. Okay. 자, lots of 나왔으니까 뭔 얘기 할 것 같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명사만 표시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명사는? 오케이, 명사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누구야? 슈가가 보이고 있고요. 또 반가요. 그렇죠. 좋아. 누군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워터 이렇게 얘기하네요. 됐습니까? 얘들에 대해서 각각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그에게 건강이 매우 중요하대요. 누구한테? 그에게 누가 건강이 어찌 어떻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Health
is very important. 누구에게? To him. Health is very important to him. 오케이. 그래서 명사만 표시해 볼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초록색 형광 벤치를 할 거 누구? Health죠. 오케이. 그 다음엔 다 없나요, 너? 힘이 있죠. 됐습니까? 자, 명사란? 그동안 선생님이 이름씨라고 했던 거죠? 이게 뭐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사라고 그랬어? 누구, 무엇, 누가 라는 질문이네요? 무엇의 시대? 평화의 무엇 시대? 그러니까 평화도 명사, 시대도 명사, 우리도 명사죠. 얘도 보면 쭉 뭐 물에다 설탕을 넣어주세요. 무엇에게? 물에게 무엇을? 설탕을. 어떤 설탕? 많은 설탕을. 그러니까 얘들이 다 오, 조금만 더 하면 훨씬 늘겠다. 잘했어. 오늘 거 하고 10일 한 번 더 복습해. 오케이. 4번 문장도 보면 그에게 무엇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무엇에게? 물에게. 무엇을? 설탕을. 오케이. 무슨 요일에? 토요일에. 무엇? 무슨? 무엇을 하러 간다고? 수영을 하러 간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칠한 것들이 명사고. 자, 근데 이 중에서 뭐 완벽한 명사는 아니기 때문에 지울 녀석은 we라든지 I라든지 him이죠. 얘들을 보고는 그냥 명사가 아니고 무슨 명사? 대명사죠. 대명사.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배운 인칭 대명사죠. 대명사의 대자는 큰 대자일까요? 대신할 대자일까요? 그쵸. 명사 대신 왔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수업은 잠깐 중단될 수 있으니까 이해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언니, 누나, 형, 오빠가 시험을 치기 때문에.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에 타임은 셀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볼까? 셀 수 있어 없어? 오케이. 셀 수 있다는 게 탁 보이죠? 그쵸? 뭘 보고 선생님이 셀 수 있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타임이 그럼 무슨 뜻이 아니다? 시간이란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다? 시대란 뜻으로 시대. 한 시대. 그래서 뭐뭐의 시대 할 때 a time of 하면 되겠네. a time of. 전쟁의 시대? a time of war 하면 될 것 같죠? 그렇죠? 전쟁의 시대? a time of war. 됐습니까? 배고픔의 시대? 기아의 시대? a time of hunger 하면 되겠죠? 그렇죠? hungry 말고 hungry는 어떤 시니까. hunger가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배고픔이겠죠. 아름다움의 시대. A time of beauty 이러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시대란 뜻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다. 한 시대라고 하고 있죠. 한 시대. 난 peace 셀 수 없죠. 그 이유는 뭐기 때문이다? IDL 추상명사이기 때문이다.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뭐가 없는 시대야? peace는 뭐가 없는 시대가 피스예요? 방금 얘기했는데. 그렇죠. 영어로 뭔데 그게? War. Without words, without war. A time without war. 오케이. 그 다음에 swimming. 셀 수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셀 수 없죠. 자, swimming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어? 두 가지. 뭐하고 뭐? 수영하는 중인하고 수영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수영하는 것. 수영하는 것은 셀 수가 있습니까? 오케이. 수영하는 것을 어떻게 셀 건데? 수영선수 셀 수 있습니까? 네. 수영선수 셀 수 있지만 수영하는 것을 어떻게 셀래요? 수영하는 것 하나, 수영하는 놈 한 놈 두 놈, 그건 수영선수를 세는 거지 수영하는 행위는 셀 수가 없죠. 다음 Saturday 셀 수 없죠. 셀 수 없는 이유는 뭐기 때문에? 아이디어이기 때문이고요.
어떤 개념이죠, 개념. 그쵸? 그러니까 한 주에 몇 번째 날을? 오케이. 우리가 첫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곱 번째, 마지막 날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이디어 추상명사라서 셀 수 없는데 얘는 마치 고유명사처럼 문장에 어디 쓰더라도 대문자로 써야 합니다. 월 이름 뭐 January, February, August 이것도 마찬가지 문장에 어디 들어가더라도 첫 글자 대문자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일 이름들 얘들도 문장에 어디 쓰더라도 첫 글자는 대글자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슈가 슈가 셀 수 없고 그 이유는 물질 명사라는 말은 lots of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는 얘기야? Much. 그렇죠. much를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뭐는 안 된다? many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much book books money? much money. 됐습니까?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온다 했죠. 됐습니까? 양이 많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 many 뒤에 올 조건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되어야 된다 했고, 그렇죠.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이 와야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lots of는 many의 뜻이 될 수도 있고, much의 뜻이 될 수도 있고, lots of는 a lot of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water 볼까요? water가 지금 무슨 뜻으로 쓰였으니까 물이란 뜻으로 쓰였으니까 셀 수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무슨 이유로 셀 수 없다? 물질 명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 health is very important to him. 건강이 그에게 매우 중요하다 해서 health. health는 셀 수 없죠. 셀 수 없는 이유.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개념이죠. 됐습니까? 네. idea,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ealth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묻는 말은 우리말로 무엇이 그에게 매우 중요하니가 될 거고 무엇이 그에게 매우 중요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very important to him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에게 무엇이 매우 중요하니라는 질문은 뭐라고요? What is very important to me? 이 녀석을 보고 문장에 무슨 어라 그래? 주어라 그랬죠. 주어가 궁금할 때는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의 단어의 순서, 다시 말해 어순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됐습니까? What is very important to him? Health is very important to him.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추상명사 봤고요. 다음 포커스의 제목은 이 셋 중에 한 녀석만 나오죠. 셀 수 없는 녀석 셋 중에 누구만 등장해요? 무슨 명사? 물질 명사만 나오죠. 물질 명사를 셀 수 없다 해놓고 지금은 셀 수 없다 해놓고 갑자기 셀 수 있대요. 셀 수 있는데 알고 봤더니 물질 명사 자체를 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을 모든 물질은 어떤 통이라든지 이런 데 담거나 어떤 단위로서 셀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거리 이거 명사입니다. 거리를 셀 수 있습니까? 도로 말고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거리라는 말 영어로는 distance인데요. distance 이거 명사인데 셀 수 없어. 왜? 뭐기 때문에? 개념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하지만 이 녀석을 우리가 세는 단위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는 단위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뭐야? 밀리미터죠. 그렇죠? 그래서 밀리미터 몇 개 모이면? 10개 모이면? 센티미터가 되고 센티미터 몇 개 모이면? 100개 모이면? 미터가 되고 미터 몇 개 모이면? 1000개 모이면? 킬로미터가 되죠. 됐습니까? 뭔가 킬로미터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10킬로미터라는 말은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느냐? 10킬로미터즈라고 하죠. 그렇죠? 얘는 뭐야? 거리를 세는 무슨 명사야? 단위 명사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1킬로는 그냥 뭐라고 할 텐데? 1킬로미터라고 해요. 근데 2킬로미터부터 2킬로미터즈 3킬로미터즈라고 하죠. 됐습니까? 마찬가지 이제 단위는 셀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알고 봤더니 종이 셀 수 있더라 없더라? 셀 수 없더라. 됐습니까? 그러면 대신에 종이를 세는 단위는 뭐가 있어요? 장이 있죠. 그래서 종이 한 장은 뭐라 한다? A piece of paper. 두 장은? Two pieces of paper. 그렇죠. 이거 조심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papers 있다고 해서는 안 되고 대신 장이란 뜻의 piece, 장이나 조각이란 뜻입니다. 조각은 셀 수 있으니까 two 이상의 숫자가 오면 그때부터 무슨 형태 써야 된다? 복수형 써야 된다. 오케이. 물 한 병은? A bottle of water. 한 잔의 물이 아닌데요. A bottle of water. 물 한 병. 됐습니까? 이외에도 물을 세는 단위는 또 뭐가 있습니까? 부피 단위가 있죠. 부피란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3차원적인 가로 세로 높이를 부피라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물을 세는 부피 단위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리터가 있죠. 그래서 물 1리터는 뭐라고 그랬어? 1 liter of water. A liter of water 이겠죠. 그렇죠. 물 2리터는? 그렇죠. 2 liters of water.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피자 한 조각. A slice of pizza 해도 되고요. A piece of pizza 해도 되겠습니다. A slice of pizza, a piece of pizza, 뭐든 상관없어요. 다만 slice는 어떤 느낌의 한 조각이다? 칼로 이렇게 잘라낸 느낌. 그냥 느낌적인 차이니까 뭐 둘 다 피자 한 조각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는 뜨거워 차가워? 뜨거우니까 뭐가 달려있는 용기야? 손잡이가 담겨있는 용기를 glass라 해, cup이라 해. 그래서 커피 한 잔은? A cup of coffe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민준 1번 문장 완성시켜주세요. 'She drinks a cup of juice.' 'A glass of juice'로 바꿀래? 계속해서 해리 'He needs a piece of paper.' 오케이. 계속해서 서희 Please give me a slice of bread. 오케이. 계속해서 지우 오케이. 요거 A spoonful of sugar in the coffee. I put a spoonful of sugar in the coffee. 오케이. 그래서 채점을 할 친구가 아직 도착을 안 했네. 오케이. 그러면 성모가 채점해 주세요. 다 맞았다. 그래서 누가 다? He drinks. 그녀가 마시죠? 네. 무엇을 마신다? 한 잔의 주스를, 주스 한 잔을 마신다. A glass of juice. 오케이. 그래서 어를 쓰는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 하나, 둘, 셋이 있었죠? 네. 우리가 교재에서 배운 거. 그 중에 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She drinks a glass of juice. 그 다음에 he needs. 누가 다? 그가 필요로 한다. 그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무엇을? 종이 한 장. 한 장의 종이를. A piece of paper를. 오케이. 그 다음에 please give me. 제발 나한테 달랍니다. 뭐를 달래요? 빵 한 조각을. A slice of bread를. 오케이. 선생님이 계속 채점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쭉 제출. 이름 꼭 좀 써줘. 이건 내가 쓸 테니까 나머지는 이름 써가지고 어디까지 진행하면 되는지는 알지? 본문까지? 그치? 오케이. 임지임 일하면 될 수업도 보장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 shee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sheet도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sheet도 장이란 뜻이에요. 이거 장.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종이 한 장이란 표현할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a piece of paper였죠? 근데 뭘 써도 상관없다. A sheet of paper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얘를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외국인들이 웃습니다. 얘 발음은
sheet라고 해야 돼. sheet. shit 이러지 마시고요. shit 이러지 마시고요. 맞습니까? 이건 똥이란 뜻이죠. 맞습니까? 얘는 shit. 얘는 sheet. 좀 더 길게. hi. 왜 이렇게 늦었어요? 상담하셨어요. 오, 맞았다. 맨날 상담이야. 너 뭐 그렇게 상담을 해, 많이 해야 돼? 어? 네, 왜 이렇게 느린지에 대해 상담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상담 시간이 4시 반이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빨리 와. 자, 그래서 목금 된다 했고 다음 주 목금 된다 했지? 다섯, 목금 중에 하나 된다 했고 목금 된다 했고 목금 된다 했지? 목금 둘 다 안 돼. 웅진 가야 돼. 울진은 안 가서 다행이네. 재미없다. 완전 재미없죠. 됐습니까? 아, 시간 조정 좀 안 돼? 다른 요일 가도 안 돼? 미리? 다음 요일. 월수 대신 가면 안 되냐고. 다음 주만 가서 여쭤봐 쌤한테. 다음 주만 월수 목금 올 거 월수로 오겠다고. 그 뭐 다 모여서 수업하는 거야? 옛날에 너 초등부 때 수업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야? 다 모여서. 다 모여서 막 선생님 막 설명하면 애들 이렇게 앉아갖고 막 졸고 있는 수업이야? 그 문제 풀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선생님이. 그러면 요일 바꿔도 되는 거네. 뻔한 거 아니야? 어? 여섯 6시 그러니까 너 이번 주에 언제 가? 이번 주 내일 가겠네. 어, 내일 가서. 아, 내일, 아 내일은 안 가요. 내일. 그럼 모레 가겠네. 네. 어, 모레 가서 다음 주 수업만 월수에 오겠다고 말씀드려. 어, 네가 문제 풀어 놓고 풀이 해가지고 선생님 불러가지고 하는 그 수업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어, 그런 수업은 요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장 누가다? 아이가 put 한다. 내가 넣는단 말이죠. 뭘 넣는데요? 내가 a spoonful of sugar. 설탕 한 스푼을 where? 그 커피 안에다가 설탕 한 스푼을 넣는다 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나머지 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어를 쓴 이유는 세 가지 중에서 뭐? one 대신 쓰인 거죠. 네. she drinks. 그녀가 마신다. one glass of juice. 주스 한 잔을.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뭐 다 알겠네 뭐. 그치? 네. 네. She drinks a glass of juice에서 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어떤 질문이 만들어져요? 그녀는 몇 잔의 주스를 마시니가 되겠죠? 네. 그렇죠? 잠깐만요. 아, 미리 좀 열어놓을 거 그치?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몇 잔의 주스를 마시니를 영어로 질문하면 How many? 주스. How many glass of juice? Does she drink? 하면 어디가 틀렸을까? 그렇지. 민준 똑똑해. How many glasses of juice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몇 잔의 주스란 뜻의 덩어리입니다. 몇 잔의 주스? How many glasses of juice? How many glasses of juice? 그럼 나머지 응용 다 돼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many pieces of paper does he need? 뭐라고요? How many pieces of paper does he need? 몇 종이 몇 장 필요한지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many spoonfuls of sugar do you put in the coffee? 뭐라고요? How many spoonfuls of sugar do you put in the coffee? 됐습니까? 오, 드디어 좀 제대로 썼어. A를 O라고 쓰는 것 빼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물질명사의 단위, 세는 단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머리가 틀렸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쭉 보니까 뭐야, 내가 마신대네요. 뭘 마신대요? 8잔의 물을 얼마나 가주?
매일매일 나 매일매일 물 8잔 마신다 인데 그러면은 도헌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I drink 8 glasses of water. 그렇죠. I drink. I ate이 아니고요. I drink 8 glasses of water every day 해야 되겠죠. 잔은 셀 수가 있고 앞에 8잔이니까 복수형 써야 되겠고 water를 복수형으로 쓰는 건 잘못된 표현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방금 많이 연습했는데 A씨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many glasses of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됐습니까? 뭐라고요? How many glasses of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그렇죠. 말 안 한 사람만 다 하고 나서 따로 시킬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다? Mrs. Smith가 sells 한다. 또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뭐 한대요? 판대죠. 판매 안 됩니다. 뭐를 판냐면은 커피 10잔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우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Mrs. Smith. 그렇죠. 10 cups of coffee.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또 똑같아.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many cups of coffee does Mrs. Smith sell?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How many cups of coffee? 커피 몇 잔을? 됐습니까? 오케이. 서희 다음번에 시키면 할래?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자, 영어는 누가 익히는 학문이라고요? 얘가 익힌다고요. 얘랑 얘가 익히는 거지. 절대로 얘가 익히는 게 아니야. 어? 이걸로 하면 안 돼. How many cups of coffee? 뭐라고요? How many cups of coffee? 한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더 주니까 Does Mr. Smith sell?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Her lunch is just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 완성시키면 무슨 뜻이야? 해석하면 성모야 뭔 것 같아? 해석하면요? 어. 그녀의 정신은 그냥 그녀의 정신은 그냥 치즈 세 조각이다. 그렇죠. 아주 잘 해석했죠. 그녀의 점심 식사는 그냥 뭐밖에 아니다? 세 조각 치즈밖에 안 이것만 먹는다 꼴랑. 요새 그녀는 뭐 하고 있단 얘기야? 다이어트. 그렇죠. She is on a diet 이란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성모. Her lunch is just three pieces of cheese. 그렇죠. three 나왔으니까 조각이란 뜻의 piece는 복수형. 그 다음에 치즈는 이런 복수형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하고 똑같이 틀렸죠. Three pieces of chees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이거 민준아 이거 해석하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접시 위에 케이크 다섯 조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민준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그렇죠. On the dish. 그래서 piece는 마찬가지 5 뒤에 왔으니까 복수형이고 케이크는 이러한 복수형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란 말은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지 먼저 생각해보는 게 문제 풀이의 순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소희야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 이거? 케이트가 마신다. 뭘 마신다는 얘기야? 우유를 한 잔. 한 잔에 우유를 얼마나 자주 마신대? 매일 아침마다. 케이트는 매일 아침마다 우유 한 잔 마신다가 될 거고 그럼 서희 완성시키면 케이트 drinks a glass of milk every morning. 그렇죠. 케이트 drinks a glass of milk every morning.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지우야 이거 완성 2번 완성시키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나는 산다. 와인 두 병을. 나의 아빠를 위해서. 좀 이따 나의 아빠를 위해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의 아빠라고 안 그랬어. 나의 아빠를 위하여 라는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걸 완성시켜서 읽으면 오케이. 그렇죠? I buy two bottles of wine for my da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해리 완성. 아 도원이 안 했구나 한 번도. 도원이 이거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제발 넣어야 돼요. 와인 두 병. 아 이게랑 이거랑 이렇게 보여요? 네, 숙제를 안 해오니까 저러고 있죠. 숙제 왔어? 응. 오케이. 와인 두 병을 더하래요. 네. 정신 차리시고요. 네. 이거 넣는 거다 아저씨야. 솔트가 설탕으로 언제부터 바꿔? 됐다 그래. 그래서 완성해서 읽어줘. 3 tablespoons of salt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리 완성되면 뜻은 뭐고? 자 해석은 항상 선생님이 보면 끊어있게 할 때 무슨 시 찾아서 잘라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 덩어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피자 10조각 먹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먹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피자 10조각 먹을 수 있다. 난 돼지다 라는 얘기 하는 거고요. 배를 완성시키면 I can eat 10 slices of pizza. 됐습니까? 자, 그래서 쭉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glass도 명사, milk도 명사인데 얘는 셀 수 있고 셀 수 없고 bottle 병이니까 셀 수 있고 둘이니까 wine 셀 수 없고 spoonful 셀 수 있는데 salt는 셀 수 없고 slice 조각이란 뜻이니까 셀 수 있고 10 뒤에 왔으니까 복수형 피자가 셀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For My Da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응? Who? 요것만 하면 Who겠지. Whom도 마찬가지. Who, Whom 뭐 각 수 있고요. 무엇을 위하여? 뭐라고요? 그렇죠. Why죠. Why. 왜 샀다고? 아빠를 위해서.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제 얘가 뭐가 돼갖고 저 앞으로 날아가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뭐라고 묻겠다. Why do you buy two bottles of wine? 됐습니까? 만약에 요 대답만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o do you buy two bottles of wine for?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For 끝에 있어줘야 돼. Who do you buy two bottles of wine f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날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뭐 이런 거 해볼까? I ate a cake.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이런 문장 만나는 게 뭐가 문제인데? 나는 먹었다. 이런 문장 만나는 게 뭐가 문제인데? 뭐 문제 있나? 몇 조각 먹었는지. 오케이. 자, 분명히 여기서는 케이크를 셀 수가 없어요.
없다 그랬는데 이런 걸 떡하니 붙여놨어.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 배우는 건 뭘 배운 거다? 원칙을 배운 거란 말이야. 원칙. 원칙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실용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케이크는 죽었다 깨나도 못 쇠가 아니야. 됐습니까? 원칙은 셀 수가 없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이런 거 만났다고 해서 배신감 느끼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부정관사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관사는 누구의 앞에 등장하는 거다? 명사 앞에 쓰는 뭔가를 보고 관사라고 한다. 임금님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또 자고 일어났더니 조선시대에 왔어. 조선시대로 갑자기 왔어. 그래갖고 막 말도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랑 많이 다를 거야 아마. 근데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 딱 봤는데 뭔가 중요하고 힘세고 권력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 그 사람이 머리에 그쵸? 뭔가를 쓰고 있겠죠. 그쵸? 지위가 높은 사람은 뭐를 쓰고 있어? 왕관 같은 관을 쓰고 있죠. 그쵸? 그럼 그 사람은 왜 관을 쓰고 있어? 왕관 같은 거 왜 쓰고 있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왕관.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뭐를 내려고? 티를 내려고. 명사. 나는 명사라고 뭐 내고 싶어서? 티를 내고 싶어서 명사 앞에 쓰는 애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데? 관사라고 부르는데 종류로는 뭐와 뭐가 있다? 어와 더가 있다. 됐습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on이 되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d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더가 아니고. 그런데 어를 보고 부정관사라는데 내가 제발 뭐랑 관련 짓지 마라? 낫이랑 관련 짓지 말라 그랬어. 됐습니까? 뭔가 정해지지 않은 거 한계라 그랬습니다. 뭐 정해지지 않은 거 한계.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건 정리해보는 타임이죠. 어나 언을 쓰는 이유 총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뭐? 고유명사. 원리신. 아, 고유명사. 제임스 앞에 제임스 한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 없어요. 아니에요. 뭔 소리 하십니까? 오케이, 그렇죠? 원 대신 사용했다. 됐습니까? 원 대신 사용하는 어나 언이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결국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 어? 어떤 질문이지? 개수네 개수. How many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 어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케이. 그래서 첫 등장인데 하필이면 몇 개? 하필면이 아니고 하필이면 한 개.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급진 말 할게요. 불특정한 하나. 속이 시원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유? 오케이. 해석상 뭐뭐마다 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every나 또는 per 대신 사용된 어가 있다. 오케이. 이게 쓰는 어 사용의 뭐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북스 머니 셋 중에 뭐밖에 안 된다. 북밖에 안 된다는 걸 말로 설명하며 뒤에는 셀 수 있고 단수로 해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는 없다. 어머니는 영어에는 안 계신다. 됐습니까? 그 이유는 머니는 셀 수 없잖아. 단수는 맞지만 셀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볼까요? 오케이. 먼저 어나 언 중에 골라스라는 거는 첫 소리가 여기에 있는 쭉쭉쭉쭉쭉 있는 이 녀석이 뭐? 첫 소리가 자음인가? 모음인가? 이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애플 앞에는 an apple 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a house고요. 그 다음에 얘는 an hour고 a uniform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영어의 모음은 일단 여기에 어를 쓸 거냐, 언을 쓸 거냐, 이 규칙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케이, 무슨 규칙이 아니라 글자 규칙이 아니라 무슨 규칙이다? 소리 규칙이다. 어떤 소리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와 무슨 소리? 자음 소리와 모음 소리에 대한 거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우리말 모음과 영어 모음에 뭔가 다르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영어 모음과 우리말 모음의 차이가 뭔데? 그렇죠. 짤막이 들어가거나, 자, 영어 모음을 써보면 그러면, 아, 에, 이, 오, 우, 에, 얘들만 모음이라고 했죠. 그렇습니까? 뭐가 빠졌다? 야, 어가, 어도 빠졌네, 여기에. 어도 여기 있어야 되고요. 야, 여, 요, 유라든지, 또는 워, 위, 뭐 왜 이런 것들 다 자음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규칙 때문에 지금 몇 번 문제? 4번 문제. 이 녀석이 유니폼이죠. 유니폼. 됐습니까? 여기 만약에 5번 문제로 여기다가 umbrella 하면 무슨 umbrella야? 그렇죠. an umbrella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얘는 어 소리고 모음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글자 규칙이 아니고 어 유니까 언이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얘는 유니폼이니까 자음이라서 어 유니폼. 얘는 umbrella 어니까 an umbrella. 그치 지우야? 뭐 됐는데? 응? 왜? 알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로 해줄게 앞으로.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도 중요하죠. 얘는 아우스야 하우스야? 하우스니까 흐라는 자음 소리가 있죠. 하지만 얘는 하워야 아워야? 아워, 아 소리죠. 그래서 on hour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2번. 그래서 원이냐, 처음 나온데 하필이면 한 개냐, every나 per 대신 썼느냐 이 말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add a glass of milk, 그의 뜻은 첨가해라, 추가시켜라, 더 넣어라. 무엇을? 한 잔을. 우유 한 잔을. 그래서 이 어는 이 셋 중에서 불특정은 하나죠. 처음 얘기하는 거죠. 네. 내는 뭐 얘야? 됐습니까? 아, 네. 오케이. 얘 대신에 그럼 뭘 쓸 수 있단 얘기야? One glass of milk. 자, 이런 내용은 어디에 나올 만한 내용이야? 이런 글은 어디에 나올 만한 내용이야? 레시피에 나오겠죠? 쿡북에, 쿡북에 레시피에 나오고. 레시피가 뭔데? 레시피 조리법이, 조리법. 어? 오케이, 여러분들 요리책 한 번도 본 적 없죠? 있어. 아니. 자, 소금 한 큰술을 넣고 달달달달 볶으세요. 무슨 얘기? 있죠 거기에. 맞아 아니야? 어? 거기에 요리책에는 뭐가 중요해? 들어가는 재료에 뭐가 중요해? 용량이 중요하죠. 한 스푼 들어가는지 두 스푼 들어가는지, 어? 한 잔 들어가는지 두 잔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써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는 뭐 대신 쓰였다? One glass of milk 대신 쓰였다. 그 다음 he is a college student는 무슨 뜻이야? 그는 콜리지? 왜 안 찾아봐요 문제 풀면서? he is a college student가 무슨 뜻이에요? 와, 이 여섯 명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뭐라고요? 그렇죠. college의 뜻은 대학교입니다. 그는 대학생이다 이러고 있죠. 조사해오고 얘기하세요. 안 적어도 서희는 아는 모양이죠. 복습할 때 칼리지가 뭔지 기억날 모양이네요. 그래서 얘는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그는 대학생이다. 그는 대학생이다고. 세 가지 이유 중에서 특정한 하나. 그렇죠.
불특정이죠. 어떤 남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대학생이라고 상대방한테 정보 전달을 몇 번째로 하고 있는 거야? 처음으로 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buy an orange for lunch. 내가 뭐 했다? 나는 산다. What? 오렌지 한 마리. Why? 점심 식사로. 난 점심 식사로 오렌지 한 개를 구입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돈이 얘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죠. 그러니까 얘 또 원이죠. 자, 시험 문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밑줄 친 어 중에서 원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하지만 1, 지금까지 풀이한 것은 1번하고 3번에 I buy one orange 되고 add one glass 되지만 he is one college student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we eat three meals a day. 우리가 뭐 한대요? 먹는다. 먹는다. What? 세 끼를 뭐마다 날마다 하루마다 날마다 마다. 그러니까 얘는 뭐뭐마다니까 이번에 원으로 바꿔 쓸 수 있죠. 민준이 눈이 둥그레져 쳐다보네. 됐습니까? 그래서 뭐 every 또는 per every day per day로 바꿔 쓸 수 있지 원으로 바꿔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 다음 중 every로 바꿔 쓸 수 있는 어를 고르세요. 그런 시험 문제 대비가 되어들 계신가요? 네. 어, 내가 객관적으로 내 스스로를 판단했을 때 아, 나 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죠. 그쵸? 단어만 아니면 예. 네. 다행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3란 대답 듣고 싶어. 너무 지겹? How many? Meals? Do you eat? 아니, 우리니까. Do you eat a day? 너희들은 먹니? 하면 되겠네. How many meals do you eat every day? 됐습니까? 하루에 몇 끼 먹는지 물어본 거죠? 네. 서희야,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선생님이 뭔가 궁금한 내가 얘 끊어읽기 하는 이유가 있다 했죠. 네. 그쵸? 얘가 이상가족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데 개수가 궁금하니까 얘가 뭔가가 돼서 통째로 앞으로 가겠죠. 근데 하필이면 개수가 궁금하니까 How many meals do you eat a day? 라고 묻는다고요. 하루에 세끼 먹는지 몇 끼 먹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How many meals do you eat a day?' 라고 묻는다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니까 'Do you eat?' 너희들은 먹니? 만들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어나 언이 들어가기 알맞은 곳에 체크 표시하고 어나 언 중에 골라서 쓰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왜 들어간 건지 얘기 좀 해달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성모 I'm an only child 할 것 같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지우 He works in a post office 일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민준 That is a delicious banana. 오케이. 해리 She visits her grandparents once a week일 것 같다. 그래서 서희 채점 다 맞았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도헌 얘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왜 사용된 거야? 세 가지 이유 중에서요? 응. 왜냐면 그 하나 원 대신 쓰인 거다? 네, 원 아니에요. 원 아니에요. 그러면 불특정하다. 오케이. 그럼 그걸 2번이라고 할게요. 네. 그렇죠? 불특정 하나죠. 나에 대한 소개하고요. I'm an only child의 해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유일한 나는 외도
어, 그렇지. 나는 외동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m an only child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은?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라기보다는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은? Do you have? Do you have any?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라는 질문은 할 필요가 없죠.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가 뭔 뜻인데? 너는 형제자매가 있냐? 라고 물어볼 필요가 왜? 뭐라 했으니까? I'm an only child라 했으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works in a post office. A post office는 테리 생각할 때 1, 2, 3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 몇 번? 1번? 원 대신 사용된 거다. He works in one post office. 해석해. 어, 안녕하세요. 그는 뭐 한다? 일한다. 어디에서? 우체국에서 일한대죠. 그렇죠. 그 사람이 우체국에서 일한다고 상대방한테 몇 번째 얘기하고 있어? 첫 번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불특정한 하나죠. 원으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is a delicious banana는 지우. 세 가지 이유 중에서 1번. 그러니까 that is one delicious banana 할 수 없죠. 2번이죠. 저것은 맛있는 바나나야 라고 상대방한테 처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visits her grandparents once a week 해서 여기에 어는 소위 세 가지 이유 중에서 3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every로 바꿔 쓰거나 per로 바꿔 쓸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녀의 grandparents 어떻게 해석하면 되더라? 그랜드패런츠의 해석은 조부모님들이죠. 그녀가 방문합니다. whom? her grandparents. 그녀의 조부모님들을.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이거? 얼마나 자주? 한 번? 그러니까 영어로? How often does she visit her grandparents a week? 왜 저렇게 똑똑해요? 똑똑한데 숙제를 안 해와서 문제네. 됐습니까? 예. Yeah. How often 또는 얼마나 많은 횟수 How many time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How many times does she visit her grandparents every wee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 번은 영어로 보고 once고 두 번은 twice고 세 번은 three times고 third는 세 번째인데요. 됐습니까? 네 번은 four times 이렇게 가면 되겠죠. four times 네 시간 아니라고 얘기했어. 네 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뭔가 어색하니까 바르게 고치랍니다. 그러면 성모야, 1번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1번이요? 어. 해석하면 뭐겠어 이거? 이 혀는 어. 가지고 있다. 어. 어, 12개월은 그렇죠. 12월. 1년은 가지고 있다. 12달을 됐습니까? 그럼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어, ears has 12 뭐? 어, ears. 어, ears. 어, has. 아, on ear가 아니고 어 ears로 고쳐야 된다고? 어 ears has 12 months 이렇게? 잘못한 거 같은데요? 잘못한 거 같은데요? 아, 일단 놔둬봐. 그다음 좀 이따가 채점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뭐. 됐습니까? 어 ears has 12 months 아, 했어.
뭐 그냥 장식품이야? S는? 네, 아니야. 장식품 뭐 붙여도 되고 떼도 되고 뭐 그런 거야? 아, 이거 실수 4번에 이상한 거 했는데 1번 안 잡았고 ear, has. 뭐 ear, has, to have, mons 이렇게 한다고? 네. 자, 이거 다 하고 나서 on나 on이 있는 자리에 on나 on은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왜 쓴 건지 물어볼게요. 생각하고 계세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2번 같은 경우에 완성되면은 무슨 뜻이 완성되는 겁니까? 이거 해석하면 민준 어떻게 돼? 오케이. 좀 목소리 좀 크면 참 좋겠다. 머리는 똘똘한데, 저는 머리 똘똘한데 목소리 작고, 머리는 똘똘한데 숙제를 안 해오고, 머리는 똘똘한데 막 찢기고. 네. 생각 좀 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실수를 줄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완성해서 읽어줘. There are monkeys in the zoo. 이렇게 한다고요? 맞나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3번. 오케이. 앞머리 다듬고 있는 친구. 이게 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는 정직한 남자가 아니다.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He is not an honest man. 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소위. 완성되면 뜻은? 스미스 씨는? 스미스 씨는 영어 선생님이다.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미스터 스미 잉글리시 티처. 미스터 스미스 요거 없애란 말이야? 안 들리던데? 요렇게? 이즈를 어로 바꿔라? 요렇게 고치는 거 맞아요? 미스터 스미스 어 잉글리시 티처.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해리 채점 이렇게 하면 다 맞았나요? 맞았나요? 보다는 자네가 한 거랑 똑같은가요? 아닙니까? 고쳐야 될 건 몇 번? 3번? 뭐 이렇게 망설여. 그냥 네가 했는 대로 얘기하면 돼. 네가 한 거랑 다른 걸 얘기하면 돼. 4번. 그럼 네 생각은? 네가 쓴 걸 읽어봐. 미스터 스미스부터 시작해서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언 잉글리시 티처. 이즈는 없애야 되고. 맞아요? 아니요. 아, 여기 이즈 쓰고 이즈 언 잉글리시 티처 이렇게 한다고요? 미스터 스미스 이즈 언 잉글리시 티처 이렇게? 그러면 이즈 없이 요렇게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나 언이 있는 경우는 세 가지 이유 중에 뭔지도 볼 거고요. 그래서 얘가 year죠, year.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year를 발음 기호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 year. 여라는 소리라 해서 j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 에, 이, 오, 우, 그 다음에 에, 어, 크너. 이게 영어의 모음의 발음 기호들입니다. 이거 발음 기 이거는 A가 아니고 아라는 소리야. 아, 이건 에라는 소리고요. 얘는 이라는 소리고, 얘는 오라는 소리고, 얘는 우라는 소리고,
얘는 A하고 E가 붙어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우리말로 쓰면 애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E가 뒤집어진 것 같이 생긴 얘는 작은 어, 힘없는 어라는 소리고요. 얘는 사과처럼 생겼는데 큰 어입니다. 어! 네. 어. 에. 우. 오. 이. 이런 데. 어쨌든 얘는 몸이 아니야. 몸이 아닌데 언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 year has 12 months 해서 1년이 12개월을 가지고 있다. 1년은 12개월이다. 라는 거 이렇게 완성시키면 되겠고요. 그러면 성모가 생각할 때 이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 때문에 쓴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뭔데? one요. 그렇죠. one 대신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one year has 12 months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 자체를 쓰면 안 되죠. monkeys 안만 길어봤자 day인데 복수형인데 여기에 어를 쓰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동물원에 원숭이 한 마리만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동물원인데 원숭이 한 마리밖에 없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지우? 만약에 어떤 동물원에 동물원에 원숭이 한 마리밖에 없으면 어떻게 표현한다? There is a monkey in the zoo. 이렇게 표현했겠죠. 됐습니까? 내가 지금 뭘 보고 싶었냐? 요거를 잘 교체해서 넣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There is a monkey. 원숭이 한 마리만 있으면 뭐라고 그랬겠다? There is a monkey. 됐습니까? 근데 보통 동물원에 원숭이는 두 마리 이상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not an honest man. 그는 정직한 남자가 아니다고요. 만약에 그는 남자가 아니다 였으면 그가 남자가 아니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는 남자가 아니었으면 He is not a man 이라 했겠죠. 여기에 어나 on을 쓰는 이유는 얘 때문에 쓴 게 아니고요. 얘가 셀 수 있는 명사라서 여기 쓰는데 그는 남자가 아니다는 뭐라고요? He's not a man. 이때는 선생님 왜 on이 아닙니까? 야 man 할 때 미음은 모음이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a man 해야 되지만 소리 규칙이 할지 어 쓸지 on을 쓸지는 얘가 honest야 honest야 our처럼 h가 소리가 안 나는 mute 누구입니다. 그래서 he's not an honest man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스미스 씨는 영어 선생님 이다 라는 뜻이죠. 비동사 왜 팔아먹어.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스미스 씨는 영어 선생님이다 라는 표현 말고 스미스 씨는 선생님이다 였으면 Mr. Smith is a teacher 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를 쓰던 언을 쓰던 뭘 쓰던 간에 뭔가 쓰는 이유는 teacher가 셀 수 있는 명사인데 됐습니까? 그래서 어를 쓰는 건데 근데 여기에 이 녀석의 발음이 뭐야? English죠. English. 그러니까 is를 왜 없앱니까 도대체? 그래서 Mr. Smith is an English teacher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예. 예. 오케이. 이거? 네. 어, 모음이지 당연히. 모음이 A랑 같은 거야. A는 A가 들어있잖아. A, A. 자, 이거 ear 할 때 한글로 생각하면 ear의 소리가 E고 English 할 때도 E죠.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 얘는 발음 기호, ear의 발음 기호를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써 있다고. 그래서 여란 소리가 있다고. 한 우리말에 없는 여란 소리가. 그러니까 여이얼 이렇게 된 거야. 여이얼. year. 모음이 아니고 자음 소리가 하나 붙어 있다고. 자, 이거는 짤막이야, 짤막. 짤막이 붙어 있는데 근데 한글에 e에다가 짧은 막대기 붙일 수는 없잖아. 여기다 짧은 막대기 붙여도 똑같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똑같이 E로 들려. 근데 발음 기호상 Y라는 녀석이 역라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자음 소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글로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야 여기는.
우리말에 쓰지 않는 여 라는 소리가 있기 때문이야. year 라는 발음에. 오케이, 선생님 뻥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죠 또 여러분들. 선생님 뻥이야 뻥. 어 선생님 개뻥쟁이. 네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요거 보여요. 요거. 네. 여기 있는 게 이게 발음 기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 J처럼 생긴 거 있죠. 네. 이게 역라는 소리라고. 이게 E라는 소리고요.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I처럼 씁니다. 발음 기호 안에는. Year. Year. 여기 다 J처럼 생긴 게 있고요. 이게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다. 오케이. 갔다 오세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어 했으니까 이제 더, 디 할 차례죠. 더도 더라고 발음할 때가 있고 디라고 발음할 때가 있습니다. 글자가 안 바뀌기 때문에 뭐 GP 시험에는 더라고 읽는지 디라고 읽는지 잘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 더라고 읽을 때는 자음 소리 앞에는 더, 모음 소리 앞에선 the apple, the umbrella, the uniform 이렇게 읽습니다. 네. 그러면 the ear야, the ear야? The ear. The ear겠죠. 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알맞은 곳에 체크 표시하고 참 이거 풀기 전에 그 얘기해야지. The를 쓰는 이유 1번 뭐 할래? 1번 너 알 나 알. 너 알 나 알부터 할래? 그래 뭐 그래도 상관없어 뭐. 뭐 순서가 뭐 중요하냐? Open the door. 그다음? 아까 그거. 오케이, 아까 그거 이거 하려 그러면 두 문장 나와줘요. 네. I read a book yesterday. The book was interesting. 됐습니까?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뭐 할까? 순서 바꿔주는데 조금. 아, 두 번째 악기. 악기. 네. 오. 순서 바뀌니까. 오케이 오케이. 특정한 거. 악기. Play the piano. 특정한 거. 오케이. 그래서 이거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 악기 앞에 무조건 더를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더를 써야 한다. 어, 그다음 또 뭐 할까? 그다음이 이제 어떤 식으로 연주하는 건가? 오, 이제 술술 나온다. 어, 그래서 더 dog. 전환되는 거. Under the tree is mine. 뭐 이런 거였죠? 네. 이 세상 개가 다 내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특정한 개가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네. 특별 특정한 녀석이 됐죠. 또 쓰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건 만드는데? 어? 아, 대전 더 뭐? 어, 그렇지. 아. The sky, the moon, the sea, the east, the east지 참. 아. This the sun, the moon, 반영. the sky 더 좋아하는 애들이죠. 네. 반영 좋아하는 거. 맞습니까? 또 뭐가 있었더라? 더 있나? 아니요. 어, 없네. 또 있으면 혼나 너. 네가 분명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만나 봅시다. 그래서 이제 뭐 더 넣을 자리에 넣고 왜 들어갔는지 1, 2, 3, 4 여기 1, 2, 3, 4, 5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순서는 맞습니까? 네. 뭔지 살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민준 1번. 오, 잘 읽었네요. The Earth라고. The Earth is round. 맞습니까? 뜻은? 지구는? 내 거다? 지구는 라운드하다. 자꾸 걸어나가면 이 말이죠. 됐습니까? 지구는 라운드하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이거죠? 됐습니까? 지구는 어떻다? 둥글다. 어떤 식으로요? 둥근이죠. 둥근. 라운드는 뭐였지? 라운드요? Around me 이렇게 쓰죠. 네, 이건 무슨 시야? 내 주변을 봐. 어떤 시야? 내 주변. 앞제비 시죠. 전치사죠. 비교. 라운드하고 비교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around m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around me. 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 그렇죠. in the ro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러니까 in도 전치사, around도 전치사. round는 어떤 시? 오케이, 이거 뭐 다섯 가지 이유 중에 뭔지 생각해 두셨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완성시키면 다 같이 close the window please. 오케이, 다 같이 한 명밖에 없네요. close the window please. close the window please. 뜻은 창문 좀 닫아 주십시오. 창문 좀 닫아라 라는 얘기고요. 다섯 가지 이유 중에 뭔지 생각해 줬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준비됐죠? 네. 다 같이 가볼까요? 네. Emma plays cello very well. Okay. Emma plays the cello very well. Emma는 첼로를 매우 잘 연주한다. Very wel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리고 이거 뭐 표현하는 거네? 그치? 뭐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찌였죠? 그쵸? 네? 잘하는 거 표현하기 한 뭐 좀 연달아서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두 개. 어, 네, 생각해두고 네, 계시고요. 네. 됐습니까? 아,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게 되게 이상하다. 어쨌든 준비됐으면 한번 가봅시다. 시작! 더 The students in this school are kind. 됐습니까? The students in this school are kind. 야, this school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이학교? 어? 이거 이상하지 않아? 왜 이렇지? 왜 이래 이거? 아, students.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지, 그치? 그 학교는 꾸며주는 말이고 우와! 오! 그렇죠. 이 문장 끊어있게 하면 어떻게 돼? The students in this school are kind죠. 그렇죠? 네. 해, 우리말로 해석하면 뭔데?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매우 착하다. 그렇죠. 이 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은 친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it이 kind한 거야? they가 kind한 거야? they.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얘는 무슨 시일 뿐? 어떤 시일 뿐? 주인공은 누구야? the students고.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이렇게 해서 뭐가 됐으니까? they가 됐으니까 they are kind. 이거 중학생들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다가 뭘 딱 써놓냐? 이 자리에 is 딱 써놔요. 그러면 애들이 뭐 The students in this school is kind 이러면서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앉았습니다. 어? They is kind가 맞냐 틀렸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 결국은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수업할 때 그동안 뭐라 그랬어? 앞만 길어봤자 어? 얘는 그냥 결혼식이라 치면 얘가 들러리야 신부야 들러리잖아. 주인공은 여기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 길어지면 뒤로 갔고 주인공은 여기 있다고요. 다섯 가지 이유 중에 더가 들어간 이유 생각해 뒀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The earth is round. 지구는 둥글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봐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더를 쓰는 다섯 가지 이유 찾은 것 중에서 1, 2, 3, 4, 5 중에서 몇 번? 다섯 번째. 5번이죠. The sun, the moon, the earth, the east. 됐습니까? 더를 좋아하는 명사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The sea, the sky. 그 다음에 close the window please는 1, 2, 3, 4, 5 중에 너알 나알이죠.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나봐. 됐습니까? 오케이, 갑자기 집에 가서 창문 열고 창문 닫고 오진 않겠죠. 됐습니까? 저 창문 닫겠죠. 그 다음에 Emma plays the cello very well은 1, 2, 3, 4, 5 중에 4번. 오케이, 3번 같은데요. 네. Emma는 저 첼로를 매우 잘 연주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play the piano하고 똑같은 이유로 만약에 에마가 축구를 잘하면 Emma plays soccer very well 하겠죠. 에마가 골대녀의 출연자라면 Emma plays soccer very well 이렇게 했겠죠. 네. 그 다음에 the students in this school are kind. 이 학교의 어떤 학생들? 착하다.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친절하다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4번이죠. 끊어읽기 똑같이 돼 있죠. The tree is mine.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 is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거 틀리는 애들은 뭐를 안 해보는 거야? 암만 길어봤자. 해석 안 하고, 암만 길어봤자 안 하고요. 끊어읽기 똑바로 표시 안 하니까 틀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는 3번에 도열 얘기가 있죠. 네. 그쵸? 오케이. 이 뜻은 에마가 첼로를 매우 어찌 연주한다고? 매우 잘 연주한다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니까 How does Emma play the cello? How does Emma play the cello? 이거고요. 어쨌든 얘는 잘하는 거. 오케이. 얘는 잘하는 거 표현하는 거니까 일단 잘하는 거 표현하기 위해서 수거를 하나 떠올려야 되는데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을 사용하면 얘를 가지고 하면 우리말 해석 먼저 쓰면 됐죠? 됐습니까? 그럼 에마는 잘한다. 에마 에마 플레이 에마 good at play 에마 에마 is good at cello 에마 is good at the cello 플레이 더 첼로 플레잉 더 첼로 플레잉 더 첼로 플레이 더 첼로 하면 왜 안 될까? 여기다 플레이 더 첼로 하면 틀리는데 하다시 이렇게 이렇게 쓰면 마치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에마는 잘한다. 첼로 연주한다. 첼로 연주한다를 잘해. 아, 첼로 연주하는 것을 잘해. 연주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플레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첼로 연주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첼로 연주하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첼로 연주하는 것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오케이. Okay. 그래서 에마는 그거 잘해? Emma is good at it. 이시 뭐야? Playing the cello. 자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학교에서 배울 거 미리 예고편 하나 말씀드리면요. 하다시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됐을 때 동명사라고 합니다. 네가 지금 배운 건 현재 분사고요. 네가 지금 배우는 ing는 뭐뭐 하는 것 된 경우 말고요.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된 거 배우고 있습니다. 예. 네가 배우고 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아마 이거겠지. 이걸 배우고 있겠지. 예. 됐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야? 에마는 첼로를 연주하는 중이다. 이게 똑같이 생겼는데 전혀 다른 애라고요. 얘는 어떤 시고요. 얘는 이름 시라고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뭐뭐 하는 중인이란 어떤 시고예요. 자 하나 더 있다. 네. 첼로 연주자를 뭐라 그러지? 첼로?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첼리스트라 그러죠. 그럼 이걸 응용하면 에마 is a good cellist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능력을 얘기하는 양념씨를 쓰는 표현도 있죠. Emma can play the cello very well. 이게 전부 다 잘하는 거 표현하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하면서 뭐도 한 적 있냐? 이것도 혹시 본 적 있나요? 이거 뭐 처음 봐요? 본 적 있을 텐데. 읽어 볼까요? Walking is good for health. 이건 뭔 뜻이야? 이거 걷기는 운동에 도움이 된다. 오케이. 걷기는 건강에 이롭다죠. 그렇죠. 걷기는 걷는 것은 건강에 이롭다. 그래서 뭐뭐에 이롭다. Be good for. 뭐뭐를 잘한다. Be good at. 됐습니까?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 어떤 거 내느냐.
요렇게 해놓고 여기 뭐 들어가게 또는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에마가 첼로 연주에 이롭다 도움이 된다 이러고 있네요 잘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비 good at 쓸 자리가 따로 있고요 비 good for 쓸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언, 더 중에서 알맞은 걸 골랐으라 했는데 뭐 어를 썼으면 세 가지 이유 중에 뭔지 얘기해주고 더를 썼으면 다섯 가지 이유 중에 뭔지 얘기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민준 완성시켜주세요 I need an umbrella It is raining, I need an umbrella 2번 서희 Flute? They will play the flute together. 계속해서 지우. 똑바로 크게 읽어.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계속해서 도헌. 네? 도헌. 네. I have a book. The book is interesting. 오케이 okay. 그래서 해리 채점 다 맞았다 그렇다면 해리 첫 번째 어는 1, 2, 3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왜 온 거야? 자 이걸 할 때 머릿속에서 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냐 이게 개수를 정확하게 밝히고 싶어서 쓴 건지 아니면 뭐뭐마다란 뜻인지 아니면 처음 얘기하는 건데 하필이면 한 개인지 그래서 뭐예요? 1번 1번이면 원 대신 사용됐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거죠 뭐? 불특정 됐습니까? 오케이 자 raining은 rain으로부터 왔고요 rain이 비란 뜻도 있지만 비 내리다 라는 뜻도 있죠 네. 그러면 이건 비 내리는 중인이야 비 내리는 것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때 뭐뭐 하는 중인 됐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 현재 진행형 분사라 그러고요 아 맞죠 얘를 합쳐서 쓴 걸 보고 현재 진행형이라 한다고요 그럼 얘에 대한 얘기도 할 게 좀 있지 않나요?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요 2번이죠 그걸 보고 뭐라 하는데 비인칭 주어죠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비 오는 중이다 오케이 나는 우산이 필요하다 라고 상대방에게 처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They will play the flute together는 뻔하죠 뭐가 등장했으며 악기가 등장했으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했어 표현이 악기를 연주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악기 앞에 더를 써야 된다고만 공부하면 뭐라 그러냐 이걸 보고 막 틀렸다 그래요 이게 왜 틀려 맞지 선생님 틀렸는데 악기 이름은 더 써야 되는데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우. 어? 난 피아노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피아노를 연주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피아노는 셀 수 있는데 몇 개 필요하대? 그러니까, 여기는, 선생님 더 써야 돼요. 이러면, 야, 이놈아, 이게 피아노 연주한다는 얘기냐? 피아노 한 대 필요하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지만, 더를 쓰는 경우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3번 너무 뻔하죠 여기 뭐도 보이고 the earth도 보이고 the sun도 보이고 the moon도 있고 the sky도 있고 the sea도 있고 the west, the north, the south, the east 이런 것도 있겠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몇 문장 나왔어요 4번은 두 문장 나왔죠 그래서 이 더는 뭐? 아까 그거 그래서 더 북은 it이야 one이야 it is interesting이야 one is interesting이야 오케이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좀 골라달래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준비됐죠?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The door of my classroom is broken. 됐습니까? 오케이, 해석하면? 나의 공부방에 있는 문이 부서졌다. 오케이, 나의 교실에 있는 문이 부서졌다.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오케이, 클래스룸이 브로큰한 거야? 도어가 브로큰한 거야? 주인공은 누구? 도어. My classroom은 뒤에서 꾸며주는 거고. 그럼 뭐 벌써 다 나왔네요.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몇 번? 4번이네요. 수식어가 있는 경우라 했죠? 이 세상 문이 다 부서진 게 아니고요. 특정한 문이 부서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특정한 문은 어떤 문이 부서졌다? 나의 교실의 문이 부서졌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we live in the same apartment building. 됐습니까? 우리는 어디 산다? 똑같은 아파트 건물에 산다. 됐습니까? 우린 똑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요. 산 아파트만 빼고 읽어가지고. 하늘이 높다라는 표현은? The sky is high. The sky is high. 스카이는 더 좋아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같은 반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우리말스럽게 쓴 거고요. 영어스럽게 다시 써보면 누가? We. 우리가 어디에? 어디에? 같은 반에 뭐 한다? 있다. 나 설명 좀 할게. 예. 어? 나 설명할 때 방해 좀 하지 마. 네. 우리가 어디에 있다? 우리는 같은 반에 있다 라는 표현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있다. We are. We are 쓰는 도대체 뭔데 이거야? We are. We are. 어디에? In the same class. 네. 그래서 이번에 더는 누구 때문에 왔는데? Here. 클래스 때문에 왔는데. 네. 누가 더를 좋아한다고요? Same이 더를 좋아한다고요. 더가 왜 클래스 때문에 왔는데 더나 어나 전부 다 무슨 품사 앞에 쓰는 녀석이야? 와. 그 이름이야. 그래. Same의 뜻은 뭐야? 같으니까 얘는 어떤 시 형용사잖아요. 네. 근데 same이 오면 앞에 더를 붙이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그는 무엇을? 기타래. 뭐 한다? 연주한다. 오케이. 그래서 He plays the guitar. Guitar.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뭐 해주세요? 건네주세요. 명령문이니까 동사로 하다시로 시작하겠죠? 패스. 그래서? Pass whom? 더. Pass whom? 네? Me. What? The dish, please. The dish. 하고 쉼표하고 please 해도 되고요. 애초에 please의 위치를 여기다 써서 Please pass me the dish. 뭐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겠습니다. Please pass me the dish. 예? 예, 쉼표 안 하면 틀리죠. 또 틀렸다고까지 하기 너무 각박하다. 약간 잘못됐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 무슨 규칙에 따라온 거다? 너할 날. 너할 날. 됐습니까? 위에는 악기를 연주한다는 표현이었고요. 그 위에는 same 더가 쓴 이유, 더를 쓴 이유는 클래스 때문에 썼는데 same이 더를 좋아해서 the same 그냥 same이라고 안 쓰고 항상 the same. 그 다음에 the sky, the moon, the sun 그런 규칙들이네요. 자, 그 다음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로 번호 매겨 가볼까요? 생각나는 대로 해볼까요? 자동차, 바이버스 또는 바이커. 예, 알겠습니다. 바이버스.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먼저 나왔으니까 by bus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all in the bus on the bus 아 on the bus 아. on the bus on the bus 하고 갔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교재 교통수단 앞에는 관사를 안 쓴다 됐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어 by를 사용해서 그 표현을 할 때만 안 쓴다 그랬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했어? 알겠어 그 다음 아까 go to bed 그쵸 go to bed 뭐하러 어디 간다? 자러 침대 간다 됐습니까? 공부하러 학교 간다? go to school 다른 일로 다른 공부하는 거 말고 일요일 날 친구들이랑 놀기 위해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 학교에 간다? go to the school, go to the school. 됐습니까? 네. 학교 가려고 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휴대폰을 침대 위에 놔두고 와서 엄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그 침대에 잠깐 갔다 올게요 go to the bed, go to the bed.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have dinner have lunch Have a hot breakfast. Have breakfast. 밥 묻는 겨. 됐습니까? 네. 하루에 물어볼 일이 많아서 자주 쓰는 표현이라서 귀찮다. 그런데 성모가 얘기했듯이 Have a delicious breakfast. 그래서 무슨 식 끼어들면 어떤 식 끼어들면 어나 더를 써야 할 때도 있다. 비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할까? Play soccer. Play soccer. Play basketball. 오케이. 그래서 얘도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운동 종목이 나왔고 그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일 때 관사를 쓰지 않는다.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렇죠. 오. Study English. 오케이. 그래서 공부하기도 싫은데 그쵸 과목명 앞에 아 어 써야 되나 더 써야 되나 고민하기까지는 더 싫다 과목명 앞에 쓰지 않는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었죠 물론 여기는 없지만 다른 것도 하나 더 있긴 하죠 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쓰고 필요 없으면 X 표시하고 그럼 이제 쓰는 경우면 세 가지 이유 중에 뭔지 더 썼으면 다섯 가지 이유 중에 뭔지 안 썼으면 다섯 가지 이유 중에 뭔지 얘기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해리 I eat a breakfast every day 이렇게 맞나요? On breakfast 오케이 계속해서 서희 She goes to the school by bus. Okay, 계속해서 성모. They play the drums together. They play the drums together. 계속해서 도원. He sleeps 8 hours a day. He sleeps 8 hours a day. 그래서 엄마요? 전원이 왜 부족해? 와. 계속 꽂아놨는데. 일찍이었어요. Okay, 나 아직. 채점할 사람 안 정했는데요. 오케이. 지우. 두 개 몇 번 네가 봤을 땐 1번, 2번이다? 틀린 게 아니고 너랑 의견이 다르다겠지. 오케이. 그럼 네 의견은? 둘 다 X를 해야 된다? 아무것도 쓰면 안 된다? 오케이 그러면 도훈이 했나? 도훈이 하나 했구나 그럼 민준이 의견은? 그럼 다수결로 할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on을 써야 된다면 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보니까 이 문장을 해석하니까 내가 아침 먹는다 매일마다 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야? 더를 쓰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 아니야? 하나야? 안 쓰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 하나야? 안 쓰는 거 그렇죠 아무것도 안 써야죠 I breakfast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딱 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by bus의 뜻은? 학교로 by bus가? 아, 버스 타고 버스 타고 아, 네. 그러면 그녀가 버스 타고 학교 뭐하러 가는 걸까? 공부하러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안 써야죠. 네. She goes to school.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go to bed하고 같죠. 자러 침대 간다. 공부하러 학교 버스 타고 간다. 그 다음에 3번은 이거 아까 나왔던 악기 나왔고 그걸 연주한다는 두 가지 조건 만족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서희? 어? 몇 번? 2번? 2번. 처음 얘기한 거죠? 해석해보면 누가 뭐 한다? 그가 잔다. How long? 8시에. 8시에 잡니까? 8시간. How long? 얼마나 오래 잔다? 8시간. 8시간. 틀린 것 같은데. 이거 뭐? 세 번째 같아요. 오케이. 매일마다죠. 매일마다. 네. 그러니까 얘 대신에 네. 원이죠. 네. 그쵸? 네. 예, 매일마다. per. per day나 a day나 every day. every day. every 대신 on, per 대신 on, or죠. 어, 그래서 네. 세 번째 이유로 온 거죠. 네. 됐습니까? He sleeps 8 hours every day. 그는 매일매일 8시간씩 잠을 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 many days에 대한 대답이야?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야? How often? How often? 얼마나 자도 8시간씩 잔다고요? 매일마다 8시간씩 잔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By airplane. 뭐 plane만 써도 되겠고요. 아, 아. By plane. By airplane은 아, 뭐하고 갔다? On airplane. On plane. On an airplane 하고 왔겠죠. 됐습니까? 비행기 타고 by plane, on a plane.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러 침대 가다? Go to bed. Go to bed. 용도대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구하다 play basketball 운동 종목이네요. 그 다음에 점심 먹다 have lunch, eat lunch 식사한다는 표현이네요. have lunch 됐습니까? 여기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하나 빠졌네? 5번 뭐 할래? 5번이요? 어 그 좋네, 그쵸. 됐습니까? 체육, 체육은? Study PE. 음악은? Study Music.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과목명만 빠졌죠. 우리가 아까 봤던 다섯 가지 중에서. 오케이. 그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거. 누가다? 우리가 공부한다. We study. 영어로 하세요. What? Math. Where? At school. At school. 왜 at the school이 아닐까? 내가 학교에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있어서. 공부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다? He has. He has what? Dinner. When? At 7 PM. 그는 7시에 저녁 식사를 먹는다. has 대신 쓸 수 있는 거 뭔지 좀 이따 E로 시작하는 뭔지 얘기해 주세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다? I play. I play. With whom? With Kate. With Kate. When? After school. After school. After the school. 둘 다 되죠. 네. 그런데 뜻이 달라지죠. 됐습니까? 둘 다 돼요, 이거는. 됐습니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 그랬는데 after school도 되고 after the school도 돼. 근데 뜻은 다르죠. 학교 후회하는 거랑 방과 후회하는 거랑 눈이 커지려다가 다시 작아졌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누가다? My mother goes where? To work. When? On weekends. 됐습니까? 오케이. 어 이거는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 불쌍하다. 아, 불쌍하다기보다는 지우 엄마 같네요. 지우 엄마 같아요. 네, 됐습니까? 그렇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어 매스가 안 되고 더 매스도 안 되고 매스밖에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지금 나는 우리가 수학을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과목명 앞에 안 쓰는 그 규칙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has dinner at 7. 마찬가지 식사를 한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관사를 쓰지 않고요. 자, 3번은 after school 했을 때는 무슨 뜻이냐. 여기에 잠깐만 기다려봐. 예, 예. 잠깐만 기다려봐. 끼어들지 마. 됐습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뭐 한 다음이란 말이야? 공부를 끝낸 다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를 골랐을 때는 무슨 뜻이냐. 방과 후에 케이트와 함께 논다란 뜻이 되는 거고요. 이걸 고르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저 그냥 학교 놀러 갔을 때 놀러 끝나고. 케이트랑 같이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놀지? 요렇게 하면 이건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요거 더 스쿨은 where에 대한 대답이에요. 학교 뒤에서 논다는 뜻이 돼버려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더를 써도 아무 이상이 없는 이유는 이거 학교 공부하는 내용이야 노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그 학교 뒤에서라고 할 때 after the school이고 더를 썼을 때는 after 대신에 뭘 써도 될까? 뭐뭐 뒤에 be로 시작하는 거 배웠는데 behind the school 해도 되겠죠. 근데 그 뜻은 학교 뒤에서 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 답지에는 둘 중에 뭐가 선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스쿨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방과 후에 논다라고 돼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어머니께서 가시는데 뭐하러 간단 얘기냐 하면 일하러 간단 말이에요. 일하러. 됐습니까? 네. 언제마다 가신대요?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마다 일하러 가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중에 뭐 부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주중에는 그냥 집에 계시다가 주말에만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일하실 수도 있고. 됐습니까? 나처럼. 됐습니까? 오케이. 예, 저 일요일도 일하는데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랍니다. He to school by subway. 됐습니까? 더 꼭 쓰고 싶어. 그럼 뭐 더 subway? On the subway. 오케이. 그래서 그는 지하철 타고 학교 간답니다. 학교에 뭐 하러 간대요 지금? 공부하러. 오케이. 공부하러 간다고. 뭐 보고 간다? 아무것도 없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play baseball on the ground. 그들은 그 운동장에서 야구한다. 그 다음에 Mrs. Baker goes to church on Sundays의 뜻이 뭐예요? 일요일마다 교회에 뭐하러 간다? 예배드리러 간다. 그 다음에 she teaches music at an elementary school. 그녀가 뭐한다? 음악을 가르친다. Where? 어디에서? 초등학교에서. 오. Okay. Elementary school. 다 알고 있었던 모양이죠? 네. Okay. 새롭게 알게 된 사람 아무도 없어? 어, 그러면 얼른 적어놔야 될 텐데. 왜 적으라 그럴 때까지 기다릴까? 몰랐는데 한번 알았어. Elementary school이 뭐라고? 관심도 없죠. 초등학교. 중학교는? Middle school. 고등학교는? High school. 그러면 내가 뭐 할 것 같은데? 대학교는? C-O-L-L-E-G. 파닉스 안 했어? 네, 칼리지. 칼리지 또는 유니버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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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is there로 갑니다. 그래서 1번에 1번 소위 저요? 서희 그
Are there trees in your house? Okay, 계속해서 성모. There is a man at the door. There is a man at the door. 지우. Lots of. There are lots of water in the bottle. Okay, 해리. There are many flowers in the garden. Okay, 그래서 민준 채점 몇 번? 3번. 3번에 다른 의견 그러면 R 대신에 뭐? Is다. Okay, 그러면은 도원이 의견은? 잊은 것 같아. 몇 번에? 3번. 3번에 Is인 것 같다. Okay, 서희 의견은? 몇 번에? 3번에 R일 것 같다? 그다음에 해리 의견은? R일 것 같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앞만 길어봤자 Day. 그러면 나무들이 있냐? 니네 집에 이러고 있죠. 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답니까? There is a 남자가 있대죠. Where? 어디에? 그 문에, 문 앞에, 문 근처에 남자가 한 명 있대요. Okay, lots of water. 안만 길어봤죠? It. It. 당연히. Is. Is. 무슨 R야? 응? 말이 돼? There is lots of water. 많은 물이 있다. 어디에? 그 병 안에는. Okay. 그러면 lots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Lots of. 오케이 워를 셀 수 있어 없어? 그럼 복수도 존재해 안 해?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야? It인데 R랑 같이 쓰겠냐? 오케이 Many flowers 안만 길어봤자 Day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꽃들이 있다 그 정원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를 다시 해야 될 사람들이 좀 보이네.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어디에? 오케이 누가다? 많은 셔츠가 있다. 오케이 많은 셔츠가 있다. 오케이 그럼 많은 셔츠가 있어요. There are many shirts in the closet. In the closet. Closet. There are many shirts in the closet. Okay, 계속 2번 서희. Salt? There is some salt on the dish.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리? Are there two boxes on the table? Okay. 그래서 지우의 의견? 다 맞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민준이는? 다 맞았다? 오케이 여기에 some salt 나왔네? 네 오케이 혹시 여기 lots of salt면 어때? 그러면 R로 바뀌나? 아니요 오케이 이 lots of salt 할 때 lots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Much salt고 salt하고 water의 공통점은? 셀 수 없다 셀 수 없는 이유 앞만 길어봤자 It이다. 그러니까 there is. 그 다음에 뭐 not 집어넣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묻는 말로 물음표 붙이래요. 그러면 there is not much sugar in the tea. 의 뜻은 많은 설탕이 있지는 않다. 그 차 속에는 그 차는 그렇게 달지 않다. 설탕 많이 안 들어있다. There isn't much sugar in the tea. 다음에 또 낫 집어넣으면 There isn't a picture on the wall. 그림이 없다. 벽에. 그 다음에 There is a bank around here. Around here의 뜻은 뭐라고요? 이 근처에 라는 뜻이고 이거 같은 말 가르쳐줬는데 Around here 같은 말 가르쳐 줬는데. Near. 오, near. Near here.
here. 이 근처에 뭐 in the T도 그렇고 on the world도 그렇고 around here도 그렇고 전부 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그럼 이 근처에 은행이 있나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Is there a bank near here? 하면 되겠죠. Is there a bank around here? Yes, there is. 오, 아주 좋은 학습 습관이죠. 있으면 Yes, there is. 없으면 no, there isn't a bank around here. There are five monkeys in the tree. 누가 다? 다섯 마리의 원숭이들이 있다. Where? 그 나무에. There is no cat. 누가 다? 고양이가 없다. On the sofa. 그 소파 위에. 소파 위에 고양이 없네요.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시험치고 카톡으로 제출하는데 제발 네. 복습하고 나서 시험쳐.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네.